지난 13일 4년간의 준비를 끝내고 공개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빨간 벽돌의 옛 기무사 건물과 새로 지은 미술관 건물 사이로 조선시대 종친부 건물의 날렵한 처마선이 나타납니다. 도심 속 담장 없는 건물로 지어진 서울관은 10개의 출입문을 통해 미술관으로 드나들 수 있고 6개의 마당을 다니며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관에 오면 그 내부에만 있잖아요. 근데 내부를 보다가 좀 이렇게 나와서 걷기도 하고 바깥 공기도 마시고 다시 그림 감상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갤러리나 뮤지엄하고 좀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로 8개의 전시관을 갖춘 서울관은 개관을 맞아 국내외 작가 70여 명이 참여한 5개의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설치 작품입니다. 천정에 매달린 가상의 기계 생명체가 시선을 사로잡고 물결이 흐르는 듯한 영상은 발걸음에 따라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푸른 반투명 천으로 둘러싸인 전통 한옥은 과거와 현재의 공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닮아 있습니다. 이게 과거와 현재의 공존 같은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장소 또한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시 가운데 알레프 프로젝트는 실험적인 작품들로 미술과 여러 분야를 접목시켰습니다. 착생식물원은 건축가와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함께 우리 몸의 감각들을 하나의 생물체처럼 연출했습니다. I and my collaborators are using new chemistry, new structures, and new kinds of computation all woven together to make a nearly living, breathing vision of where buildings and architecture could be in the future. 서울미술관은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소장 작품을 통해 현대 미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세계 작가들의 동시대 미술 현장도 구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전시관으로서 또 세계의 동시대 미술을 전시하고 또 세 번째는 미술과 과학과 음악 여러 분야가 같이 협업하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경복궁과 민속박물관 그리고 북촌과 삼청동길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으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근한 미술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